좋은 아침입니다. 문목사의 1분 묵상. 오늘 여호수아 12장입니다. 여호수아 12장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름 아닌 모세와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의 이름, 모세와 여호수아에 의해서 멸망한 왕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2장은 한마디로 사망자 명단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사망자 명단에 이름이 오르게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 하는 것이겠죠. 멸망의 죽음인가 아니면 소망의 죽음인가 하는 겁니다. 가나안 왕들은 멸망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그 죽음이 멸망의 죽음이 된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반역, 저항, 모욕 때문이었습니다. 인생에게 죽음은 불가피한 일이지만은 우리의 죽음이 멸망의 죽음이 되지 않도록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일입니다. 이렇게 땅의 정복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붙들고 나아가노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을 반드시 보게 되고야 맙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